방금 브레이크 고착된 거 요거를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밟으면 리턴이 이렇게나 잘 됩니다. 이렇게나.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인 스탠드도 고착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좀 뻑뻑하면 그리스 밖에서 그냥 발라주면 되니까, 여기 그리스 촉촉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발라주면 되니까 이거는 상관없는데, 메인 스탠드조차도 딱 하면은 이것도 그리스 발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리스 발랐더니 저기 피가 튀기 보이는 거, 저거 녹입니다. 다 녹. 역시 기계는 그냥 놔두면 안 돼. 계속 굴려줘야 되고, 계속 타줘야 되고, 이렇게 운행을 해줘야 이게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 윤활이 안 돼서 멈출 수 없다면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거. 부품을 갈았으면은 아마 뒷바퀴까지는 아니겠지, 혼다도 양키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부품만 따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빼기도 어렵고 빠지지도 않고 이런 거 보면 세트로 사야 될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몇만 원할 거란 말이지. 또그 교체 공임 들어가지. 내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최소 5만 원 정도는 아꼈다.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땀을 너무 많이 뺐거든. 여러분들도 장마철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자전거가 되든 바이크가 되든 자동차가 되든 분명히 녹이 나거든요. 늘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계와 물은 상극이다. 심지어 며칠 동안 장마길을 그렇게 때려 맞았으니 이상이 안 나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아, 반갑습니다. 여기 꽃게랑 스튜디오라고. 자, 여기는 꽃게랑 스튜디오라고 저희 강아지 사진 찍는 곳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바이크를 사랑하는 우리 라이더분들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셔서 추억도 남기시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바이크에 대한 수다도 떨고 할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됐습니다. 뭐 무조건 사진 찍으러 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켜고. 증명사진, 여권사진은 사실 잘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오셔도 되고, 강아지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바이크를 세워두실 때 너무 비 때려 맞게 세워두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비안 맞는 곳에 좀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만 씌워놔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까지 유리남 채널이었습니다. 체키라.